중범죄 확정적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 데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퍼즐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화면으로 잠깐 만나봤습니다.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지난번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있었다면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 또는 이준석 대표의 갈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질문이 윤 후보에게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메시지가 가장 분명했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당시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부속 조치된 것을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원인이 되는 그 삼성 사건을 저희가 했고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미래의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고권적인 판단 권한을 준 게 아닌가 그런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저 내용 그대로입니다. 삼성 사건 서울중앙지검 담당이 된 후에 몇 가지 박 전 대통령 여죄에 대해 수사를 했다. 아무리 공직자로서 검사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일단 이제 검사로서의 이제 윤석열과 또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에 대한 입장 아마 그걸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게이트는 2016년 10월 달에 예. 이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당시 처음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수사를 형사부에서 할 수가 있냐라고 해서 당시 이제 특별수사본부 이제 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 당시에는 이영열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죠. 그때 이제 특수본에 수사를 하다가 12월이 돼서 이거는 특수본에 수사할 일이 아니다. 특별검사가 임명이 됩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당시 이제 여주시청장을 하던 윤석열 후보가 박영수 특검의 요청에 따라서 수사팀장으로 이제 당시 임명이 됐죠. 이제 그러다가 한 60일 수사를 했는데 특검 기간을 이제 연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당시 황교안 대행이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사는 다시 중앙지검 특수본으로 수사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2017년 3월 31일 날 중앙지검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등으로 해서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직접 영장을 청구한 아니다는 게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또 본인이 아마 그동안 인터뷰나 등등에서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불구속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피력했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 중에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을 이제 본인은 설명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정치인으로 볼 때는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현재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보는 시각 그걸 오늘 이제 방송기자 클럽 토론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서적으로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표현을 최근에 많이 썼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이 우리라는 표현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향도 있거든요. 예. 이제 뭐 자기 당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뭐 우리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하.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로는 뭐 자기는 할 일을 했다라는 거지만 굉장히 수식어가 많죠.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거거든요. 또 인간적으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의미로 저는 이제 친근감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표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우리라는 말을 자꾸 넣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대단히 미안하다 표현을 쓴 게 사면 이후에 박 전 대통령 사면 이후에 보수층이 분열될 가능성을 좀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저런 표현을 쓰는 거는 사실은 사면 전에도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 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글쎄요, 뭐 저는 뭐 특별히 윤석열 후보가 사면 전과 후가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가 되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맞아요. 나왔을 때 첫 번째 메시지를 낼 텐데 예. 그것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저런 표현을 한다? 전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건 오로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배당에 있어서 성역을 중앙지검장이 만들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관련돼 있는 사건은 특수부 총동원대고 첨단범죄수사부 방위사업부 때로는 전담수사팀을 새로 만들어서 지검장을 발탁한 인사에 대한 어떤 보답 행위가 아닌가. 구체적인 단서가 있고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특수분야 형사분야보다도 인력을 얼마나 많이 투입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대한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소위 적폐 그것이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국가 기관 권력을 총동원한 여론조작이 있었고 그거는 부정한 쌍둥이 정권을 창출하는 데 혈안이 돼서 결국은 창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국정농단이 있었고 파면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저희는 열심히 수사를 하겠습니다. 예. 정당한 수사이죠? 예, 저희는 뭐 법에 따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한 명은 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4년 전 화면을 좀 봤는데요. 일단 오늘 어떤 일부 이제 방송 기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박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구 경북 방문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뭐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대구 경북에서는 55, 35 일단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또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 혹은 대구 경북에 가서도 윤석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후에 첫 행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K 지역에.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난 경선 때 대구, 경북, TK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과반수 뭐 70%까지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면과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TK가 지지하는 것과는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박근혜 예. 대통령 부분과 윤석열 후보의 부분은 사실 별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TK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갈 때는 예. 더더욱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될 수가 있어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지금 좀 빠지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인간적인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음과 그 당시 그 법과 정의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후보의 그 마음과 예. 그 다음에 그 당시 정치 보복을 적폐청산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했던 문재인 정권이 그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과 법치주의 수준을 갖췄어야 되는데 내로남불 정권이 된 지금의 이 형국에서 본인의 소외를 이 세 가지 측면을 저는 그 TK의 그 주민들께 말씀드려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면 저는 그게 더 여론조사에서 이제 앞으로 지지율이 더 반등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 서 대변님, 그런데 네. 앞서 윤석열 후보가 발언했던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서 풀려나야 된다.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기 때문에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얘기가 예. 지금 한 가지를 보태고 싶은 건 조원진 의원이 조원진 후보죠. 대한애국당. 그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한 건 예.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지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신 것 같고 예. 제가 봐서는 이준석 대표가 떠난 자리가 크다. 이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물어봐서 이제 좀 앞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좀 제가 첨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에 가서도 박근혜 씨의 탄핵은 정당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예. 그 강을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를 이준석 대표를 아는데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본인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던 것까지 부정하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TK지역을 포함해서 그걸 온당하게 받아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들께서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이게 좀 이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부분에 대해서 놓쳤기 때문에 예. 시급하게 먼저 한번 던진 거는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통합에 적합할지에 대해서 고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했던 대로 좋은 게 돼서는 안 된다. 내 심각한 고민과 국민들의 정서와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모아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께서는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고령이라는 이유는. 예. 그런데 아예 홍문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석열 후보가 복당시켜야 된다라고까지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냥 당위적인 얘기에서 그 할 수는 있어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지금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할 것이냐. 입당이죠. 뭐 이름도 바뀌었으니까. 입당을 할 것이냐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유 판단에 의한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선 사실은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할 때 예.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당분간은.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아마 홍문종 전 의원이 주장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도 저는 입당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입당 여부를 거론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 얘기가 31일 0시 자유몸이 되기 전까지 정치권에서 많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나오시면은 첫 번째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뭐 녹아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그리고 바뀌었던 국민과 당원들에 대한 어떤 진실한 입장 표명 정도는 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수석, 예. 박근혜 씨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이 사면 문제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비애감을 느꼈는데요. 그 단어에서 느낀 거는 아 청와대의 속내는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끼워넣기라고 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씨라는 표현도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님, 네. 지금 박 전 대통령 옥중 서간록이 예약 판매 1위다. 뭐 사실 이제 31일 0시에 자유몸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한데
이 판매 수익을 두고 또 박 전 대통령 거처를 마련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뭐 이런 소식도 좀 전해졌더라고요. 이제 이 책을 아마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라고요. 강용석 변호사 등이 하는 거기서 이제 출간을 한 것인데 제가 듣기로 이제 유영아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시고 난 다음에 예. 거의 하루에 한 수백 통 이상의 이제 지지자들한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읽는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거의 하루를 소일하고 예. 또 그 내용에 보면 아주 뭐 구구절절 모든 이야기 다 했다면 오늘 TV에 나와서 누가 무슨 이야기 했다 뭐 오늘 유튜브에 누가 무슨 이야기 했다 누가 출연했다 뭐 그런 소식들을 사실은 다 일일이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깨알같이 있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읽어도 하루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 수 있게끔 예. 이제 그렇게 매일같이 이제 지지자들이 수백 통을 보냈고 그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답신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받아서 지금 본인의 사무실에 지금 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앞친 권에 보낸 것 중에서 몇 변을 이제 골라서 이번에 책을 이제 내는 것인데요. 그 제목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진짜 누가 나를 생각하는가 누가 나를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생각하는가 아무한테나 그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안 그리운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제 본인이 그동안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정말 배신감이라든지 또 측근들 그동안 측근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녹여져 있는 것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책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거처할 곳이 없다고 하니까 아마 지지자들이 꽤 많이 살 겁니다. 꽤 많이 붐일 것 같고 아마 그거 이제 가로세로연구소가 뭐 그 용으로 일단 한다고 하니까 예. 또 이것도 당분간은 상당히 베스트셀러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